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이 오늘 중대본 모두 발언에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정부는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사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서 공보위와 군의관 등 모두 427명을 파견했고 기존에 근무하고 있는 146명을 단계적으로 교체해 군의관 36명을 추가 파견할 예정입니다. 또 비상진료 상황이 장기화할 것에 대비해 비상진료 체계 유지를 위한 건강보험 지원도 5월 11일부터 한 달간 연장할 계획입니다.